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PC의 트레이너 홍주원 한조입니다. 오늘 댓글 읽어주기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좀 이번 주에 네. 그 바디메이커가 촬영이 안 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거 촬영 찍으러 네. 갔다 온 것 때문에 저기 바디메이커를 찍지 못하고 그래서 댓글부터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게 댓글이 계속 밀립니다.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양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댓글 시간을 좀 다시 갖게 되었는데 네. 자, 어저께 남겨주신 분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자, 김민식님. 한조쌤, 자기 전에 휴식을 위해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자기 전 배고플 때 소화 잘 되는 간식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자기 전에는 안 먹어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보통 몸 관리를 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소화가 잘 되든 안 되든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왜냐면 약간 먹으면 진짜 찐다는 느낌도 나고 실제로도 네, 자기 전에 먹으면 안 좋아요. 저는 배고플 때는 토마토 먹고요, 저녁 시간 때. 토마토가 비교적 칼로리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100g당 네. 16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에 새벽 시간에 잠, 그러니까 배고픔 잠이 깨는 편이라서 저는 먹는 편이에요. 새벽에 고구마 먹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리고 강경훈님. 영상 잘 봤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제 직업이 근손실이 상당히 심한 직업이라 먹는 걸 잘 먹고 운동을 해도 근손실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닭가슴살 말고 오리고기를 먹고 있는데 오리고기가 닭가슴살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리고기도 이제 오리 닭가슴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오리고기가 닭가슴살보다는 지방이 좀 많은 부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뭐 부위에 따라 오리고기도 닭가슴살이라든가 그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닥 닭이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지방량이 너무 많지만 않다고 하면은 어떤 부위의 단백질 섭취는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손실이 상당히 심한 직업이라 말씀하셨는데 직업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네. 자, 지만님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운동 영상들을 올려주시고 설명도 천천히 해주셔서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프론트 사이드 레트럴레이즈 할 때 복부에 힘주고 반동이 생기지 않게 한 다음에 운동하는데요. 팔을 올렸다 내릴 때 처음 운동했던 것보다는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데 뒷목 조금 아래라고 해야 될까요? 양 어깨 라인과 목 라인이 만나는 지점 정도도 같이 아프다고 할까?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승모근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승모근 중간 정도의 통증이 있다는 얘기신데요. 우선 통증이 있는 자세는 좀 통증이 안 나게끔 좀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의사도 아니고요. 우선 이 댓글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통증이 있지 않는 형태의 레터럴레이즈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세리님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캐틀벨 스윙도 유산소 운동은 괜찮은가요? 했는데 장시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네,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M55님 홍지원 트레이너님 뭔가 호날두를 연상케 하네요. 항상 알찬 정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빡빡이 호날두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진지하게 듣다가 앞다리 스푸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이루님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운동 방법 설명 감사합니다. 먼남님 항상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운동 백사 시간에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일반적으로 근육이 수축할 때 뱉고요. 근육을 신전시킬 때 들이마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트레이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맞는 얘기고요. 저는 운동이 중급자 이상 된다고 하시면은 수축할 때 무호흡으로 하시고 수축이 종료되자마자 호흡을 짧게 뱉고 다시 들이면서 신전을 하는 거로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순서 차이인데 달살밤 맨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예 상급자분들에서 특별히 뭐 혈관 질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산소성을 운동하시는 걸 권하기도 해요. 가끔씩은. 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운동 백서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좋은 질문이네요. 니콜라스 홍님. 이거 내용 긴데? 이거 다 되겠어? 자, 제가 오늘 읽을 테니까 미리 설명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니콜라스 홍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스쿼트 자세 다 정확히 맞춰서 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가 가끔 중량을 살짝 올려서 들 때 제가 왼쪽 다리 근육 골반이랑 이어지는 근육 부분이 살짝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살짝 틀리면서 오른쪽 다리 힘으로 들리게 되는데 그럴 때는 무게를 낮춰야겠죠? 스쿼트 무게량 올리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그래서가 되게 많네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프리스쿼트나 간단한 하체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운동이 없을까요? 런지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레그프레스나. 그렇죠? 네. 네. 너무 스쿼트를 꼭 하체 운동에 반드시 첨가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쿼트가 아니더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런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이수진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세네갈에 살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한 1년 전에 부사관 준비를 하면서 매일 수영 1시간과 3km 달리기 12분 30초대로 마치고 뛰고 턱걸이도 17개까지 겨우겨우 했었습니다. 이때는 163에 61km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5분 뛰는 것도 힘들고 턱걸이도 10개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지금은 163에 66km입니다.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적게 먹고 이제 유산소를 병행하려고 하는데 적게 먹고 온다면 큰 손실이 오나요? 따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뱃살 만지면 그냥 스트레스네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여기 질문이 한 개가 아닙니다. 네. 우선 제가 봤을 때는요, 예전보다 지금 체중이 5kg 늘어났기 때문에 턱걸이의 개수도 떨어지고요. 뛰는 것도 힘들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요인에서 볼 수 있어요. 체중이 늘어남으로써 인해서 그럴 수가 있죠. 체중이 늘어난 것 대비 근육의 증가가 적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러닝과 수영을 병행하려 하시고 중요한 건 적게 먹고 운동하면 근손실이 오나요? 적게 먹는다라는 개념이 칼로리를 줄인다라는 개념이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전체 칼로리를 적당량으로 맞추되 단백질량을 좀 늘리고 탄수화물이 너무 몸에 많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 이 부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적당한 탄수화물과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는 근손실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칼로리는 낮아지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민수님, 댓글은 누가 달아주시나요? 두 분 모두 몸 좋으세요. 화이팅. 이 부분은요, 이제 저희가 감독님께서 이제 따로 달아주시는 건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께서 저희한테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거 어떻게 달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댓글 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빌미로 항상 저희가 댓글을 이제 몇 가지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감독님이 이제 좀 눈에 좀 띄는 댓글이나 네. 또 이제 저희도 사람인지라 댓글에 막 되게 고마우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급한 대로 다루시는데 또 저희가 또 아니면 저희가 대신 이제 이렇게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전반적인 이제 막 댓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할까요? 네. 네. 이윤아님, 폭식증, 식욕 억제하는 법 같은 식이조절 정보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침, 저녁은 다이어트식, 점심은 자유식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3, 4시만 되면 식욕이 폭발해서 달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또 달아주셨네요. 158에 51kg인데 하체 비만이나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지치고 힘들고 3-4개월 동안 4cm 줄었는데 앞으로 6cm를 더 줄여야 되는데 지금 폭식증이 생겨서 이게 그 바로 무섭다는 요요신호인가 하고 너무 두려워요. 더 늦기 전에 빨리 고치고 싶은데 오늘도 5시에 라면이랑 짜파게티, 치즈, 고구마 먹어서 너무 후회되고 살찔까봐 두려워서 저 이렇게 선생님께 하소연해봅니다. 구구절절 너무 죄송해요. 마지막에 죄송해요가 저한테 되게 와닿네요. 네. 우선 저희는 요요라는 개념을 그렇게 인정하진 않는 편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다가 운동량과 이제 식이조절이 어느 순간 전혀 안 들어간다. 운동도 그만두고 식이조절도 안 하겠다. 이러면은 체중이 늘어나는 건 참 자연스러운 부분이고요. 우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폭식에 대한 욕구가 걱정이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다이어트, 제가 음식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음식의 그렇죠? 양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실제로 다이어트 때도 거의 한 탄수화물,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1.2kg에서 1.4kg 먹고 그렇죠? 단백질도 한 1kg 가까이 먹는 편인데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식이조절 하시다 보면 음식 조절하기 상당히 힘든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힘들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절제되고 음식을 먹는 시간을 줄였을 때 내가 그게 참기 힘들다고 하면은요 차라리 음식을 좀
드시되 정확한 음식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 4시 이후부터는 배고프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거의 잠자기 전까지 계속 먹는 시간을 만들어요. 대신 전체 하루 칼로리는 제한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잘게 나누어서 너무 일찍 식사를 종료해서 힘들지 않게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패스 하고요. 권용만님, 네, 몸무게 좀 알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는 이제 168에 69kg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빠졌습니다. 지금 오늘 재보니까 67kg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이어트 중이어서 이제 계속 체중이 빠지고 있습니다. 빼고 합시다. 네. 팔둘레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팔둘레 얇습니다. 한 40cm 되려나? 모르겠죠. 아직 안 재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펀치님, 웨이트 전에 어떤 스트레칭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해당 네. 운동하는 부위 스트레칭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죠. 항상 몸의 중심부랑요, 허리와 고관절, 어깨관절 같이 다치기 쉬운 부위들, 목관절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요. 해당 운동과 관련되어져 있는 스트레칭을 미리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마리오 슈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운동 영상 엄청 찾아봤지만 이걸 왜 이렇게 늦게 알았나 후회가 되네요. 이게 짱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어디 볼까요? 홍우성님. 아, 홍우성님 또 달아주셨네요. 네. 헉! 제 댓글을 달아주시다니 너무 감동이네요. 답변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호 선수님께서 출전하시는 머슬 부분, 홍지훈 선수님께서 출전하시는 피지크 부분, 그리고 일반 시장 외 보디빌딩 대회 이 셋의 각각의 특징을 알고 싶네요. 또 제가 알기론 김동호 선수님이 마이너 65kg으로 나아가시는 줄 알고 있는데 경량급의 경우 다이어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일단은 65kg급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저는 다이어트 기간은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플랜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좀 식단을 조절하면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한 다이어트 식단 조절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3개월 들어가고 간단히 들어가는 3개월, 그래서 한 총 6개월 정도? 저희도 기간 좀 길게 잡는 편이에요. 저도 최소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잡는 편이고요. 그쵸? 다이어트 되게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한 3개월 전부터는 유산소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해서 그렇죠. 12주에서 16주 정도의 기간을 잡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대회마다 다른 부분 말씀해 주셨나요? 네. 네. 아직 말 안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머슬 마니아라고 하는 이제 저희 단체가 아마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대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대회는 프로전, 그러니까 저나 한조쌤 같이 머슬 부분 프로, 피지크 프로 같은 이제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회에서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대회는 프로인데 오픈 부분, 아마추어 부분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대회에서는 저희 같은 종목으로 못 나가게 되어져 있고요. 이 머슬 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황철순 선배님이나 내지는 또 율리시스 주니어 예전에 그렇죠. 네. 시미언 판다 네. 그리고 이제 테렌스 테오 이런 또 유명한 선수들이 많죠. 이제 좀 IFBB 같이 스포츠로서의 대회의 개념보다는 좀 더 피트니스. 개념이 좀 더 많이 들어가져 있는 30년 정통의 대회가 멋을 많이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 뭐 일반 시장대 보디빌딩 대회 이런 경우에는 이제 KFBB죠. 맞나요? 네. 한국 대한 보디빌딩 협회 소속의 대회이므로 약간 그 추구하는 방향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좀 피트니스 성향이냐 이제는 좀 비슷한데요. 피트니스 개념의 대회 첫 출발지는 머슬 마니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이기호님, 네. 운동 시작한 지 한 달 정도입니다. 데드리프트 운동을 할 때 광배근의 힘은 남아있는데 소나기와 전완근의 힘이 부족해서 원하는 것을 채우기가 힘이 듭니다. 주위에서 스트랩을 권하나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초보가 스트랩에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네. 스트랩이 이게 얘기가 많은데 저는 스트랩을 항상 쓰는 편이고요. 네.
시작할 때부터 스트랩에 좀 적응이 돼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완근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게 분명하거든요. 전완근 힘이 강하면요 나중에 초보자 때 말고 초보 중 이제 중급자 상급자를 가져 거치면 상당히 좀 얻는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초반부이기 때문에 뭐 메인 세트라든가 정말 힘이 딸릴 때를 빼고는 스트랩을 사용을 좀 지양하시는 것도 차후를 위해서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운동이 진행 안 된다고 하시면 스트랩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원규님. 스쿼트보다 런지가 더 힘들길래 안 했었는데 이제 런지도 해야겠네요. 런지하는 날 스쿼트를 안 해도 되나요? 같은 날 한 번에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같이 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같이 하면 뭔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안에 스쿼트도 넣으시고요. 런지도 넣으셔서 같이 조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특징이 좀 틀린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흡사하지만 이제 런지 성향이 좀 더 대퇴이두가 이제 대둔근 물론 이것도 방법에 따라 틀리긴 합니다. 런지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스쿼트 같은 효과를 좀 줄 수가 있고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운동이고요. 또 그 운동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모티베이션 영상 업로드 하실 때 홍지원쌤 포징도 넣어주세요. 피지크에 특화된 몸이어서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팬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최고의 운동 채널입니다. 왕종훈님 바로 구독했어요. 운동한 지 1년 반 정도 되어가면서 많은 영상을 봐왔지만 디테일이 스쳐 지나가기에 쉬운 부분도 잘 나와있네요. 주위에 알리는 중입니다. 흥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볼까요? 동별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혹시 이 운동이 어깨 충돌 증후군에 무리가 갈까요? 레터럴라이즈 부분 가능성 있습니다. 네. 레터럴라이즈 씨의 통증이 있으시거나 내지는 저희가 알려드린 좀 상급자용 자세를 할 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은요 통증이 없는 방향으로 레터럴라이즈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높이기 위해서 엄격한 자세를 고수하는 과정이 오히려 통증을 주거나 나한테 안 맞는다 판단이 쓸 경우에는요 과감하게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치는 것보다는 좀 운동 효과가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네. 달리는 한이님 궁금하신 게 한조님은 다이어트 할 때 예민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되게 예민해지던데 평온해 보이셨어요. 저로 일단 말씀드리자면요 다이어트를 정말 많이 해봤어요. 대회 경험이 이제 보기와는 다르게 정말 어릴 때부터 나가봤기 때문에 저도 처음 했을 땐 정말 예민했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해보고 하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힘든 것도 아주 막판이 아닌 이상 없고 이제 일상생활에는 별 구비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쿨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예민한 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조쌤 정도면 진짜 근데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다이어트 할 때 저도 이렇게 예민하지 않다고 느꼈는데 실제로 주변에서 얘기했더니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조쌤은 좀 그 뭐랄까 성격이 보살인가? 저는 그냥 말을 무시한대요. 대신 좀 이제 말수가 적어져요. 본인한테만 집중하는 경향은 있어요.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그때는. 자 블랙터보님 한조쌤은 하체가 어마어마하죠. 크기도 크기지만 그 크기에 대피까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좀 빼놓고 한 거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네. 25, 21님 진짜 좋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런 분들이 침체되어 있는 헬스 유튜브에 큰 바람을 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돈 주고 받기도 힘든 분들 잘 부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어디 볼까요? 윤유리님 이분에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 그 회원님한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이거 전가요? 네. 댄스. 제이투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저 우락부락 선생님 말고 여선생님이라고 저희 여자 회원님이 나오신 콘텐츠에다 달아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력적이신 분이세요. 요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까요? 네. 굿럭키님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선명해지네요.
식단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하고 한조쌤 콘텐츠에 남겨주셨어요. 다이어트 중 맞고요. 이제 저의 식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 선생님과 다르게 저는 조금 탄수화물에 대한 부분을 좀 엄격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기본 베이스로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빠른 흡수의 단백질을 좀 피하는 편이고요. 보통 한 끼당 이제 밥 또는 고구마 100에서 150g 사이로 먹고요. 단백질은 약간 한 덩이 100g 정도로 해가지고 나눠서 4끼에서 이제 많게는 5끼 정도로 먹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야채 같은 경우는 골고루 섭취하고 있습니다. 야채는 그거 먹더만 코스트코 거. 냉동 야채로 먹고 있어요. 편해요. 자, 그렇게 한주쌤이 드시고 계시고요. 저도 다이어트 중이긴 합니다. 저한테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여기까지 저희 이제 댓글들을 좀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저희가 이게 시작하고 나서 지금 참 느끼는 부분이 정말 댓글들이 하나하나 정말 몇, 그러니까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악플 담은 저희도 싫어해요. 그런데 잘 저희 거를 다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끝까지 다 내용이 긴 것도 있는데 하고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자세한 부분까지 뭐 오늘 저희가 뭘 입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해져 있는 행사가요. 머슬마니아 2017. 네. 이번 상반기 머슬매니아 대회 4월 28일, 29일. 네.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네. 그 이틀 동안, 다양한 형태로 저희 둘 다 참석을 그죠? 하게끔 네.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저희 감독님도 오실 예정이고요. 네. 만약에 저희 그, 평상시 좀 관심이 있으시고, 하신 분들은 저희 대회 때 한번 오시면 아마 그 공간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다 가다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저희한테 좀 먼저 아는 척을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래도 좀 인사도 네. 좀 드리고 예. 근데 저희가 뭐 한 분 한 번 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 네. 저희도 알아봐 주시면 되게 감사하고 또 기분 좋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대회장에서 보면은 이런 거 말고 네. 그냥 오셔서 예, 말 걸어주시면 저희도 정말 감사히 네. 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저희 댓글 달아주기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ABS 온라인 피셋 트레이너 홍지원 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